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와 국정감사를 정쟁의 늪으로 점점 더 깊숙이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생국감을 거부하고 정쟁국감을 시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합동훈련이 실시된 바 있고 이번 한미일 합동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 대표의 극단적 친일주의 주장은 결국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극단적 친일주의라고 하는 자백선언인가 궁금하다는 국민이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10기 중 8기는 혼밥을 하고 우리 기자들이 중국 공안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애써 외면했던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극단적 친중 사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타지마할 여행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6명의 출장비가 2억 5천만 원이면 충분했던 것을 2,5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공무원 6명의 출장비가 2,500만 원이면 충분했던 것을 고민정 등 14명이 추가되면서 김정숙 여사가 오는 바람에 4억까지 출장비가 급등했습니다. 또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부각되는 등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탈출구를 찾기 위해 다급한 상황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하여 무엇보다 민생이 중심이 되어야 할 국정감사를 볼모로 잡고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는 협치와 공존 상생의 장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자제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방탄국회로 가기 위한 정쟁과 무리수를 거두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주름이 잔뜩 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민생국감으로 되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